말씀은 데살로니가 말씀입니다. 이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왕이 정복 전쟁을 펼친 이후에 광활한 영토를 정복을 했지만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광활한 영토를 누가 통치할까라는 그 문제를 놓고 결국에는 이 알렉산더 왕의 네 명의 장군 큰 힘이 되었던 4명의 장군이 영토를 사본을 해서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카산더라는 사람인데, 이 카산더 장군이 4등분한 영토 중에 하나, 그큰 땅을 맡아서 통치를 하고 왕이 됩니다. 이 카산더가 맡은 지역은 마케도니아입니다. 지금 그리스 바로 조금 위에, 현재로도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카산더가 차지하게 되고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치를 하는 중에 아내의 이름, 부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건설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문화가 있고, 또 나중에는 로마의 문화로 함께 다스려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함을 따라서 방향을 유럽 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빌립보 다음에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주 동안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 이동한 곳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에서 머물면서 바울은 항상 그 데살로니가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함께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과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바울, 그, 실루아노와 디모델을 데살로니가에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마음이 급족해서 몇 가지의 곤면을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의 특징을 질문의 형식으로 바꾸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세 가지 특징을 질문으로 오늘 던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 하나하나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아니요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믿음을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로 나타난다. 또 믿음은 행동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 내는 행동을 가르켜서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이 만들어 내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 동의 내가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수준에서 믿음을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순종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작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증거는 의로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말씀에 보시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 중에 하나가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산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상이 전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말씀이 들어가니, 복음이 들어가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과감하게 그것을 버림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또한, 대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의 역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의 국계 선즉,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의 모습을 주안에 굳게 서인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서론이가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환란 중에서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안에서 굳게 서므로 믿음을 지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수고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한 수고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데사로니가 성도들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뭐 훌륭한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손영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이 손영은 목사님의 일대기가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이름을 알려준 손영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TV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손영은 목사님께서 그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고 심지어 피구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런 그런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그들, 예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요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두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청년을, 그 아들의 친구를 양자로 이방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 신사참배 반대로 투쟁, 신사반대 반대로 또옥고을 치르고 결국에는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마흔여대의 젊은 나이에 순교 길을 걸어갔던 이손영은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목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문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은 사랑으로 행한 수고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게 무엇입니까? 수고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때로는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 수고를 통하여서 사랑을,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길씨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묵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피할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돌이켜 다른 길로 피할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친히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은 이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함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를 동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 교회 식구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신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아직도 주의 말씀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두 번째 질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계신지요? 소망의 인내는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라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말의 그 원뜻은 이것입니다. 무엇의 무엇의 아래에 머물다. 아래에 머물다. 곧 인내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아래에서 지금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머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억지로 참는 억지로 그 아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그 아래에 머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복싱 종목에서 은메달을 딴 우리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한순철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진행자가 한 순철 선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경기 중에 쉬는 시간에 보니까 감독이 한 선수 옆에 와서 계속해서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감독이 그때 선수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순철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감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 감독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이기면 너는..."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당시 한순철 선수의 상황이 이랬다고 합니다. 아내는 22살. 그리고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메달 따지 못하면 군에 군복무 때문에 군에 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던지라 감독은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귀회 되고 병역, 딸, 병역, 딸 이렇게 군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랑 물고 한번더 주목을 뻗어서 은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선수에 해당되는 얘기만 아닙니다 그, 그 올림픽 때 있었던 또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8강전이 끝나고 4강전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숙소에 쉬고 있는데 기성룡 선수가 그 숙소에 음악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 음악의 제목은 이등병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선수들에게 꼭 메달을 따서 병력 면제의 기쁨을 누리자, 뭐 그런 동기부여를 때문에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인지 한국이 4강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을 따서 모든 선수가 병력 면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laughs> 얘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너무나 짧은 얘기고 간단한 얘기죠. 소망이 주는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대서원이가 성도들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와 박해 아래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바울에 전해준 복음을 받은 그 성도들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대서로니가 성도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10편 62편 5절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다 함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너로 하여금 고난 중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10편, 42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데, 그 소망을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소망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주의 종에 대해 하신 말씀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나에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이 4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소망 가운데 주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말씀 때문에 고란 중에서도 소망하며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함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걸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의 말로 대서로이가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곧 오시기에 나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인내함으로 이겨내리라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함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소망은 영혼의 닷입니다 닷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배가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닷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와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으면 신앙은 무너지고 약한 신앙이 되고 마침내는 죽은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역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이 있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삶을 새롭게 하는님은 오직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연회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연약하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을 펼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취의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므로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10편, 3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평생 저녁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은 밝아오게 되어 있고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은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밝아오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주님의 예배에 놓으신 아침의 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실줄로 믿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고린도 말씀에서 또 여러 서신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삼각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삼각대는 다리 하나가 없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새 말씀이 새 동목이 우리가 운데 든든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세 가지 특징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서른이가 성도를 향하여 내가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한다. 정말 고맙다라고 격려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세 가지 질문 앞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모두 다 네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놀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